셜록 홍주 제작 KDBS 2화 221번 방의 비밀 첫 번째 이야기 본 내용은 실제 지명과 인물과는 관계가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나는 책이 좋다. 책은 고요하고 따뜻하다. 때론 재미있는 이야기로, 때론 감동적인 이야기로, 때론 슬픈 이야기로 수많은 이야기들과 함께 나에게 다가온다. 그리고 들려준다. 내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의 이야기들을. 그래서 나는 책이 좋다. 책들은 나를 싫어하지 않아.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 개강을 시작하고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학교는 언제나 그렇듯이 평온하게 흘러갔고 내 생활도 없던 강의가 생겼다는 점 빼고는 휴학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청주 선배는 압도적인 지지로 학생회장에 당선되었으며 같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홍주는 많이 바쁜지 잘 보이지 않았다. 두 사람에 비해서 나는 집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는 내 방이 있는 4층 복도 끝. 선선하게 부는 바람 곁에서 흔들리는 풀과 나무 소리, 그리고 함께 지저귀는 새들의 노래가 들리고 그들을 따뜻하게 비추는 햇빛은 그들로는 부족했는지 내 옆에 있는 작은 창문을 비집고 안으로 쏟아지고 있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책을 읽는 것이 좋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책을 읽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건 이 자리를 발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였다. 습관 덕분에 나는 오랜만에 홍주를 보게 되었다. 그날은 평소와 같이 창문 옆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런데 창문 밖에서 갑자기 크게 쾅 하는 소리가 난 것이다. 잠시 책을 덮고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밖을 내다보았지만 딱히 특별해 보이는 건 없었다. 그리고 그 소리가 건물 밖이 아닌 내가 사는 층 바로 밑, 그러니까 3층에서 나는 소리인 것을 알기 전까지는 새까만 연기가 밑에서부터 뭉게뭉게 올라오는 것을 보고 난 이후였다. 나는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여기 시상동 28번지에 있는 오피스텔인데요. 지금 여기 검은 연기가... 괜찮아요. 전화 안 해도 돼요. 저 보세요. 죄송합니다. 이분이 연기 때문에 오해하시고 전화드린 것 같네요. 불난 거 아니고요. 아무 위험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괜찮은 거 확실해? 불난 거 아니야?
괜찮은 거 맞고요. 불난 거 아니고요. 전혀 안 괜찮아요. 아, 누나. 계단 한 번에 세 개씩 올라온 적 있어요? 어? 계단 한 번에 세 개씩... 아, 아니에요. 누나가 신고할까 봐 뛰어온다고 다리가 지금 미칠 듯이 아프거든요, 지금. 미안해. 밑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오길래 불난 줄 알고. 이해해요. 그냥 좀 실험 같은 걸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연기가 많이 날 줄은 몰랐네요. 실험이라고? 무슨 실험? 거창하게 하는 건 아니고 남들 다 해보는 거요. 개구리 해보라든지, 약물 성분 조사라든지, 아니면 뭐 연소작용을 통한 화합물 변성 과정이라든지. 그런 거 덕순 아주머니가 딱히 좋아하진 않으실 것 같은데. 노골적으로 싫어하죠. 근데 그 말 알아요? 들키지만 않으면 범죄가 아니라는 거. 이번 일은 그래도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연기도 꽤 많이 났고 연기 나는 거 본 사람도 많을 거고. 아무리 숨겨도 이번 일은 덕순 아주머니도 아실 것 같은데. 그 둔감한 아줌마가요? 누나만 말하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아니야, 아실 거야. 아니, 아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려. 안 그럼 너 정말 많이 혼날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뭐 양심의 가책이나 도덕적인 신조 이런 거 아니죠? 아, 그게 아니라... 그럼 왜요? 그냥 덮으면 자연스럽게 넘어갈 일을 왜 비효율적이고 귀찮은 일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네 바로 뒤에 계셔, 이 둔팅아. 아줌마 아파요. 넌 아파도 싸. 내가 집에서 분명히 불 가지고 장난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또 저질러놨지. 응? 아, 불 낸 거 아니라니까요. 아니, 이게 뭐가 아냐. 방원 구석에 그을리 미쳤더만. 그거 원래 있었던 거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게 네가 오기 전까지 없었던 거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지 않니? 아, 정말 아니라니까. 조용히 안 해. 어디서 잘했다고 고함질이야. 고함질은. 아휴, 이 녀석을 어떻게 한다. 아유, 저번에는 물로 방 하나 날려먹더니 이제 물로는 부족해서 불로 하나 날려먹고 이제는 되려 큰 소리까지. 아유, 청주한테 연락해서 다시 데리고 가라고 해야 되나? 응? 잠시만 아줌마, 그건 좀 그런데요. 네가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어쩔 수 없어. 나는 네가 사는 집의 주인이지 너가 터뜨린 사고들을 치우는 가정부가 아니란 말이다. 알죠 죄송해요 아줌마. 다음부터는 사고 안 칠게요, 진짜로. 네가 그 말을 하는 게 한두 번이니? 응? 저번에도 그 말 믿었다가 이 꼴이 되었잖니. 이쯤 되면 다른 대안을 들고 오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 홍주야. 그러니까 아줌마는 지금 내 말은 더 이상 못 믿겠으니 절 감시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저기 있잖아요, 나 감시하는 사람. 나? 아니야. 내가 왜 널 감시해? 형이 누나를 왜 여기로 보냈겠어요? 그야 내가 방을 결국 못 구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부탁드리기도 했었고. 그것도 함께 맞물린 거죠. 누나나 아줌마도 잘 아시겠지만 형은 인맥이 정말 넓어요. 동네 주민들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에서 놀러오는 사람들마저 친구로 만드는 그 근본 없는 친화력 때문이죠. 그런 형이 학교랑 가깝고 좋은 자취방 하나 못 구해줬겠어요? 마음만 먹으면 없던 집도 만들어줄걸요? 그런데 형은 왜 누나를 굳이 이 먼 곳까지 데려와서 이 집에 살도록 만들었을까요? 간단해요. 절 감시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형은 일부러 카페에서 누나를 저한테 소개시켜준 거고 형은 다 예상하고 있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그건 좀 너무 과한 생각 아니야? 난 청주 선배한테 여길 소개받고 난 이후로 선배랑 따로 말을 한 적도 없고 연락을 받은 적도 없어. 그러면 형은 누나한테 연락을 취했는데 누나가 안 받았을 확률이 높네요.
전화, 문자 뭐 안 왔어요? 멀리서 불렀다던가. 청주 선배한테 온 건 없어. 2주일 동안 연락 온 거라곤 엄마랑 모르는 번호밖에 없는데. 모르는 번호요? 근데 난 모르는 번호는 전화 안 받거든. 줘봐요. 뭐 하는 거야? 빨리 다시 줘. 당황함이 섞인 과민반. 야! 그래, 역시 형이나 그냥 내버려뒀을 리가 없지. 왜 보는 거야? 처음에 덕선 아줌마라고 생각했는데 도은서였어. 그런데 왜지? 나를 감시하기엔 도은서보다 훨씬 친한 덕선 아줌마가 더 좋은 조건이었을 텐데 왜 하필 도은서지? 아니면 둘 다인가? 아니면 뭔가 놓친 게 있는 건가? 전화번호는 찾았다. 03029-9402. 학생회실 번호로 전화했구나. 7통의 전화, 하루 단위로 한 통씩 왔고 모두 수신 거절. 하루마다 같은 번호로 전화가 왔으니 도은서도 지쳤겠지. 한 번쯤은 받아볼까 생각도 했을 거고. 그리고 마지못해 받은 그 전화의 주인은 형이었다. 형은 날 감시하라고 도은서에게 말을 한 다음에 이후에 어떻게 행동할지 알려줬을 거야. 그리고 형한테 빚진 게 있는 도은서는 형 성격상 형의 말을 그대로 따랐을 거고. 그렇다면 여덟 번째 전화를 받고 마지막 통화 기록을 지웠겠군. 내가 삭제한 통화 기록을 볼 순 없으니 모르는 번호는 안 받는다고 해도 거짓말에도 의심을 가지 않아. 그렇다고 따로 만난 것 같진 않아. 도은서는 늘 똑같은 시간에 귀가하고 형도 학생의 준비 때문에 바쁜 걸 직접 확인했고. 그런데 너무 완벽해. 너무 완벽하게 들어맞아서 이상해. 놓친 게 있는 것 같아. 그게 뭐지? 휴대폰에 대한 과민 반응. 119랑 전화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손도 떨리고 있고 눈물이 맺혀있고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어 있다. 필사적이다. 겨우 이것 때문에? 날 감시하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 치고는 너무 감정이 과해. 뭐지? 도대체 뭐 때문에? 홍주야, 그냥 주지 그러니? 네 물건도 아니고 그렇게 확 빼앗아 버리면 누군들 싫어하지 않겠니? 응? 알았어요. 미안해 누나. 누나는 내가 스마트폰을 돌려주자 날 한참 동안 흘겨봤다. 그리고 은서 많이 화났나 보다. 꼭 달래주고. 너가 무슨 생각으로 은서에게 그렇게 대한 건지 알겠는데 저한이 아니야. 아니라고요? 무슨 말씀이시죠? 너가 말했잖니, 은서가 널 감시한다고. 하지만 아니야. 근거는요? 청주가 말해주더라. 네가 은서를 의심하겠지만 은서는 아니라고. 전 형 말 안 믿어요. 그래, 너의 형제가 사이가 썩 좋은 편은 아니야. 하지만 내 기억으론 청주는 너한테 거짓말 한 적은 없단다. 내가 너희를 몇 년을 봐왔는데 차라리 나를 의심하렴. 아줌마는 아닌 거 알고 있어요. 도은서라고요. 근데 사실 뭐 잘 모르겠어요. 뭐, 자 한번 생각해보렴. 답이 나오면 청주가 자신한테 알려달라고 전해달라더구나. 여튼 그건 그거고, 너가 저지른 일은 처리를 해야겠지? 30분 뒤에 내 방으로 오렴. 오랜만에 이야기나 하자꾸나. 이상으로 셜록 홍주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기술의 배지훈, 진홍주 역의 김주성, 도은서 역의 조진주, 허덕순 역의 김민정이었습니다.